자, 이번에는 발화 중에서도 자연발화. 자연발화는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물질이 산화되어서 축적된 산화열이 발열, 발화한다라고 하지만 그냥 혼자 불 붙는 것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연발화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형태는 분산 흡증이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중합열이 따로 없는데, 자, 총 다섯 가지입니다. 분은 분해열에 의한 발열. 그 다음에 산화열에 의한 발열. 흡착열에 의한 발열. 중합열에 의한 발열. 미생물에 의한 발열. 이렇게가 다섯 가지가 자연발화 형태인데, 암기법은 분산된 미국과 중국을 흡수하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정말 유치하지만, 손이 오가좀 유치하지만, 우리는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 흡중비.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형태만 알면 되겠습니다. 종류만. 다음에 자연발화의 조건인데, 자, 이건 가연물 조건과 거의 흡사하죠. 발열량이 클 것, 열 전도율이 적을 것, 온도가 주위 온도가 높을 것, 표면적 넓을 것, 아까 했던 내용과 충복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발화 인자입니다. 자, 이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열열공수발퇴 이렇게 외웁니다. 열열공수발퇴라는 것이 암기법은 열심히 열심히 공부 수발을 들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열은 첫 번째는 교재 나와 있죠. 열 전도율. 다음 열의 축적. 다음에 공기의 유동. 유통. 공기의 유동. 유통, 유동. 같은 말이겠죠. 유동. 다음에 수분. 발열량 퇴적 방법. 얘들이 자연발화 인자로 총 6가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화 방지법. 이거 시험에, 필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먼저 조금 이해를 할 부분이 두 번째 온도를 낮추면 당연히 자연발화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 잘 시키고 퇴적하거나 수납할 때 열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다 맞는 말인데, 1번에 습도를 높은 것을 피할 것. 습도가 높은 것. 자, 이 말은요, 우리 산불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건조할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산불은 더 빨리 번지고 불이 잘 붙죠. 그러면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습도가 낮아야지만, 높으면, 습도 낮으면은 건조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이미 발생한 불이 번질 때 얘기고, 여기서는 없던 불이 만들어지는 자연발화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미생물에 의한 자연발화가 일어날 때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생물이 포함하고 있는 수분입니다.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분에 의해서 자연발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만약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습도, 수분이 높은 것을 피해야지만 자연발화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리 이렇지만 외울 건 뭡니까? 온도 뭐 하자? 낮추고 습도도 뭐 하자? 그냥 낮춰라.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자연발화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